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진 잘 찍는 법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요. 재밌어요. 그죠? 사진 잘 찍는 법. 책이 없으신 분은 김영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 있습니다. 제가 쓴 건데, 제가 쓰고 제 자랑하려니까 좀 뭐하지만 아주 책 내용도 좋고, 볼만합니다. 이거 강독하고 있어요. 또 오늘은 22페이지 이 대물렌즈와 대안렌즈. 대물렌즈 아시죠? 카메라 보면 앞에 피사체를 찍는 쪽으로 보는 게 대물렌즈, 눈을 들이대는 게 대안렌즈. 그렇죠, 그죠? 대물렌즈와 대안렌즈. 그게 오늘 부제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만남. 점 찍고 스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세계 와 외부 세계. 대안렌즈는 대물 렌즈는 그저 찍잖아요. 피사체를 보고 있는 대물 렌즈는 외부 세계를 찍고, 대안 렌즈는 내부 세계, 내면에 있는 것이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나 자신, 작가, 그죠? 작가와 세계가 만나는 곳이 바로 렌즈죠. 그죠? 작가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내가 본다. 그러면 외부 세계는 뭘 보나요? 덜 보죠.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뭐 그게 뭐 중요하나? 이렇게 찍으면 사진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찍사라 그랬죠. 제가 말했어요. 찍사다. 우리는 사유의 결정체로서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철학이 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옛날에 이제 부산에 계시는 최민식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사진에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자주 하셨어요. 사진에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죠? 한번 봅시다. 22페이지 처음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카메라에는 피사체를 향하는 대물렌즈와 몸체 쪽에 피사체를 살펴보는 대안렌즈가 있습니다. 이름 다 아신다. 그죠? 흔히 대안렌즈를 두고 피사체를 살피는 역할만 생각합니다. 맞죠? 피사체를 살피는 역할만 한다. 그러나 당연히 대물렌즈는 피사체를 찍는 도구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물하기 위해서는, 그죠? 대물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철학적으로 세계라고 그러는데, 나 위에는 다 세계라고 그래요. 현상이라고도 그래요. 뭐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상이라고 그럽시다. 세계라고 해도 좋고요. 대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나는 지점이 렌즈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외부 세계를 찍기 위해서는 자신 내부의 끌림 또는 표현하고 싶은 어떤 주장이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죠. 자, 이쁜 연꽃이 피었어요. 그죠? 연꽃을 찍어요. 그러면 대물렌즈가 연꽃을 향하고 있고 대안렌즈는 내부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습니다. 찍는데 꽃이 예뻐서 찍는다. 이러면 꽃이 말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꽃이 예뻐서 찍어 그러면 꽃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 꽃이 필요해? 일단 입장이 다르죠. 그죠?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찍사가 되느냐, 소재주의가 되느냐,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것, 의식행위냐, 소재주의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신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즉, 자신의 내면과 피사체가 서로 만나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자신의 내부 세계, 나와 외부 세계가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런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대물렌즈와 대안렌즈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대물렌즈의 역할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나가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내 외부적 만남을 전기적 현상을 빌어 저는 스파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전기 착 치면 스파크가 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샷다가 착 끊기잖아요, 여러분. 그 교감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 교감 뭔가가 이렇게 일체가 된 느낌, 아, 지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샷다가 착 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죠? 그거를 스파크라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스파크라는 용어로 쓰자. 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했어요. 실로 사진을 찍는 것은 외부 세계라 할 수 있는 피사체와
내부 세계인 자신의 정신 세계가 만나 스파크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외부 세계와 자기가 만났는데 아무 교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교감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카메라를 주고 지나가다가 뭔가에 끌리잖아요. 그죠? 외부 세계와 자신의 내면이 뭔가 스파크를 탁 일으킬 때 샷다 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비사체와의 교감이라고 하고 일체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교감 하는 말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사진 찍으실 때 교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물 사진을 찍거나 문화적이거나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어디론가를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의 소수민족을 찍으러 갔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소수민족을 찍으려고 그러면 카메라를 들이대기 전에 소수민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 언어적 허락도 있지만 심정적 허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교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촬영을 한다면 한 일주일 이상, 한 10일 동안은 그 동네에 있는 소수민족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물도 갖다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심부름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 해보기도 하고 해서, 야, 저 친구 우리 친구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심리적 교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카메라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불편해하죠. 사진다운 사진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친숙해지는 것을 교감이라고 합니다. 풍경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풍경을 보고 찍을 때 그 풍경을 보고 좋다 이렇게 찍는 것도 있지만 그 풍경과 내가 교감을 일으키는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싹 빨려 들어오고 빨려 나가는 듯한 어떤 정신적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을 피사체와의 교감이라고 하고 일체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사진을 찍는 찰나의 순간을 스파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스파크 중에서 또 어떤 스파크? 사진이 셧터가 끊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스파크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해, 셧터를 끊는 탄지의 순간이야말로 바로 스파크가 일어난 순간이고, 그 현상이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저장됩니다. 탄지의 순간이라는 것은요, 뭐 기타나 현을 이렇게 탕 튀기잖아요. 줄이는데 탕 튀기죠, 그죠? 이때 탁 떨어질 때를 탄지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아주 참 탄지의 순간, 이런 말 참 멋있어요, 그죠? 사진은 이렇게 찍힙니다. 그럼 사진에 찍힌 것은 피사체일까요? 아니면 내면의 정신세계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피사체일까요? 내면, 이게 되게 철학적인데요.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피사체를 찍었어요. 그럼 당신이 피사체죠. 그죠? 아니면 내 내면을 투사하기 위해서 찍었다? 그럼 내면의 투사가 되잖아요. 두 개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두 개 다 맞아요. 네? 이렇게 이원화된 질문을 받으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선 글 형식과 내용에서 말했듯이 셧터를 누르는 순간 형식과 내용이 동시에 한 장의 이미지에 담겨 저장됩니다. 이때 어떤 주장이나 일관성 있는 내용을 담으려는 촬영자와, 그죠? 일관성 있게 뭔가 내용을 담으려는 촬영자와 그렇지 않은 촬영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이미지가 다르죠. 행위 주체가 다릅니다. 같은 행위를 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올라온다. 왜? 사유의 결정체라 했잖아요. 사진은, 이미지는 사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전자는 내용을 담기 위해 피사체를 선택한 것이고, 후자는 그저 피사체에 끌려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하다 예쁘니까 찍고, 아름다워서 찍고, 색깔이 좋아서 찍고, 모양이 좋아서 찍고, 구도가 좋아서 찍고, 이런 것들은 피사체에 끌려서 찍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피사체를 구도에 맞춰서 색상을 조정하고 뭐 다 해서 찍는 것은 내가 주도자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주도하느냐, 피사체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죠. 전자라는 것은 내용을 담으려는 촬영자입니다. 주장을 담을 형식을 찾는 행위를 했고, 그죠? 자신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을 찾는 행위를 했고, 후자는 형식에 묶여 아무 생각 없이 촬영을 했습니다. 아니, 나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고민하고 고생했다고. 그런데 그거는 피사체에 끌려다닌 거죠.
전자는 일관성 있는 의식 행위이고 의식 행위. 후자는 소재주의로 외부 세계에 끌려다니기만 한 것입니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침부터 촬영 나와요. 버스 타고 촬영 나와 가지고 한 30, 40명 떼 모여 가지고 아침에 전라도 어디 가서 뭐 새벽에는 무슨 뭐 찍고 새벽 해 뜨는 거 찍고 그다음에 점심에는 뭐 어디 꽃 찍으러 하고 오후에는 폭포 찍고 그래서 또 서울로 돌아오고 뭐 부산으로 돌아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소재주의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 직사다. 참 직사라는 이야기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에너지 있는 말이네요. 직사다. 직사가 나쁘냐? 왜요? 즐겁잖아요.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러나 내용의 일관성을 구현하기는 힘들다. 작가가 소설을 한 편을 쓰는데 이런 소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이렇게 막 쓴다고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일관성 있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결말도 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일관성이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렌즈를 두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촬영자예요? 자신의 주장을 하는 촬영자입니까? 아니면은 소재지에 피사체 끌려다니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는 촬영자입니까? 저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10년짜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올부터 지금 준비 올부터 또 찍으러 나갈 거예요. 부산에서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과거 시험을 보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영남대로라고 합니다. 전라도 쪽에서 한양까지 과거 시험을 보러 다니던 그 길은 삼남대로라고 합니다. 자, 그 길을 따라서 찍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길을 따라서 제가 촬영을 다닐 겁니다. 겨울부터 다니면 12월달까지 찍으면 한 12개월 정도 찍히죠. 매주 나간다 보면 50주 정도 나가고 그러면 뭐 한 카트씩만 찍어도 한 카트씩만 걸려도 이게 참 중요해요. 걸려도 참 사진작 그게 멋있는 사진 잘 안 찍히거든. 찍어보면 참 그게 그 발품 판가방으로 찍혀요. 찍어가지고 50장 정도 되면 책을 묶겠다 뭐 이런 거죠. 50장 더 찍히겠죠 물론.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모절의 선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선방에서 스님들이 이 좌선하고 있는 것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어요. 얼굴 라인 따서 빛이 착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일관성 있게 찍어요. 그 옆에 찍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요. 유사한 사진이 또 앉아 있어요. 그죠? 스타일이 형식미가 비슷하잖아요. 형식미가. 맞죠? 이런 거를 일관성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사진들이 등장을 해야 돼. 전부 다 이 사진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심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톤의 일관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느낌도 일관성, 그 느낌 자체가 쫙 고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충격이 훨씬 크겠죠. 한 30장 정도의 사진을 묶어놓으면 우와 여기 있어 보이네 뭐 이렇게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물렌즈와 대안렌즈를 통해서 그냥 사진을 찍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정신세계가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기점이 바로 카메라고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철학적인 입장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작가라는 게 철학적인 입장 면모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능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기능인은 장인이라고 그래요. 장인. 철학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상상력을 충족시킨다? 그럼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 두 개가 보통 우리말로 보통 직사, 사진가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중에 떠드는 시쳇말로 얘기를 해서 그러시면 사실 귀에 쏙쏙 꼽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물렌즈와 대안렌즈, 외부 세계와 나 자신.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더 거들자면 자 나라고 했잖아요 지금요 나 자신 그 데카르트가 말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프로 나는 존재한다 그때의 나 있잖아요 존재하는 나 그죠 그렇게 나가 누구야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야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나라고 하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일 때도 남았죠. 그죠? 그럼 태아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태아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가 반반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 두 개가 모여서 이러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는 게 사진을 하는데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22페이지, 23페이지 대물렌즈와 대안렌즈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만남 스파크. 그죠? 이 스파크 중요해요. 이게 자기 철학의 세계가 빛거나 확장되어 있으면요. 많은 스파크를 일으켜요. 세계가 없거나 확장되어 있지 아까 좁으면요. 거기에 맞는 것만 찍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점 잘 생각하시고 좀 더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키우는 그죠? 좀 대화로서의 나, 큰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의 사진 잘 찍는 법.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